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닛시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2015년 신년 야베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집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간은 날씨도 몹시 추워서 우리 성도들이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한 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야베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가르쳐서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 그의 축복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존귀한 자로, 오너러블 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그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미래를 품고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지경을 가지고 크게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는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결국 기도는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야베스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근심이 그에게서부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왕이면 2015년 우리는 지경을 넓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있습니다. 없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광야교회에서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근심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 야베스에게서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새해를 이제 출발하는 신년 벽두에 있는데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한 해에도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처럼 한 해의 생애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계획한 모든 생애를 이루었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르고 갑작스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넉넉할 양식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대열을 정렬하고 조직을 강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60만의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이제 떠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작년과 같이 우리는 살 것이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작년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작년만 같이만 살아도 축복이지만 작년보다도 못 산 삶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광야의 삶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갈도 기다리고 있고 장애물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대적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작년만큼도 살 것이고 또 더더욱 원하시면 작년보다도 더 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올해의 삶은 여러분 과연 작년만큼만 되는 삶도 그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못할 삶이 될 수도 있고 형편없을 수도 있는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매해 매해 작년보다도 달랐던 삶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작년을 기대하고 작년같이처럼 무턱대고 통계도 없는 믿음도 없는 올해의 삶을 그냥 무작정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만큼만큼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만난 대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애굽이 그 길을 막고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제 출발한 애굽인데 출애굽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뜻을 막는 첫 번째 대적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막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막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막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전쟁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마지막 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대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 흑암의 영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단순한 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막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남은 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깨닫지 못해서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대적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동안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발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와 생활하면은 영적인 신앙 생활은 영적인 과학과 같아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부와 고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필요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꼬였던 것은 풀리게 만들어 주시고 실타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때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인간을 자신에게로 끌어오시기도 하고 또 약속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의 눈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신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올해 한 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예언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은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를 기다립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지만 70년 후에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70년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왠지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을 기회에 문 앞에 이른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이웃에게 베풀 최대의 봉사요 사랑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서 진한 사랑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에 손을 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최대의 봉사를 주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이웃을 돕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최대의 봉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돈 안 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돈 안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돈 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게으른 삶이 되고야 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슈입니다. 신앙 선배들의 승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무디나요 스펄전이나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앙 생활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예화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병신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부터 31절을 보시면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할 수 없이 3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분노를 그의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중보 기도자를 찾았는데 막아서서 그들로 하여금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사람을 찾지만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나도 살리지만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5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셀 목자나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가감없이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가 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줄 지도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사람들만 찾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하여 간절한 사랑으로 찾고 찾았지만 죄를 심판하는 공의만 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결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는요,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그러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는 학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는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공부에 불과하고 단순한 비즈니스에 불과하고 단순한 운동에 불과합니다. 운동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그 운동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운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 없는 전쟁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1987년 1월달 테레사 바인더라는 임신 8개월의
이 미국 여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아가 서로 붙어서 나오는 샴샹둥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도 실패합니다. 지금은 이 샴쌍둥이는요 수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 1987년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가까이 볼티모어에 잔스 허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인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9월 5일 생후 7개월 된 이 샴쌍둥이 이 둘을 드디어 분리수술을 강행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분리수술입니다. 수술은 22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만 70명이었고 17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2시간 피가 계속 쏟아지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피가 필요한데 빨리빨리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이 자원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출혈이 2시간 만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수술이 진행되는데 수술은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5개월간 계획하고 수없이 봉합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서 스터디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처절한 투쟁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이 빈민군 출신 벤 카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수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수술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성공의 비결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집도한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에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많은 케이스 가운데에 성공할 수 있는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라는 배경을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디트로이트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난한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벤 카슨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이여 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이 머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발을 붙들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후 빈민굴의 그 흑인 출신으로 어려운 성장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대로 어머니의 축복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잔스 합킨스 병원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의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되고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될 그 케이스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린아들 벤 카슨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벤 카슨이 그렇기에 나의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손을 올렸을 때에 장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의 박수를 친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생애에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모세는 해가 지도록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약하기 마련입니다. 모세의 팔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면 지치게 되어 있고 어느 누구든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에 형제와 형제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그때에 모세를 붙돋아주며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아론과 훌이 되는 그러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게 빨리 부응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목회를 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도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울 때에 저의 목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목회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꺼이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체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댐 아십니까? 강원도에 가면 화천댐이 있죠. 저는 거기에 배를 타고 양구까지 그 댐에 차 있는 물을 끼고 양구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 댐을 만들 때에 만든 다음에도 물이 차려면은요 수개월 걸려야 됩니다. 댐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공사도 어렵지만 물을 채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이제 적당히 차게 되면요 수문이 열리고
물은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발생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예는 없습니다. 기도는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가 채워지면은 어느 날 수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들이 발휘되는 것처럼 중보의 기도는 쌓이고 쌓이고 우리의 기도는 자녀에게 쌓이고 가정에 쌓이고 교회에 쌓이고 쓸목장에 쌓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날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여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덩어리고 기도는 결국을 이룹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놀라운 경험들과 축복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큼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향이 가득한 큰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대접에 담긴 것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였길래 금대접에 담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가슴에 있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법을, 이 일을 무슨 방법을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기도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금그릇 위에 성도의 기도를 담으셨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 가득,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계시록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한쪽으로 구별하셔서 축복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곱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심판을 쏟을 때에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의 기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누적된 효과가 있다.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조금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게 되고 결국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것,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사야 62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르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우리의 책임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운 락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한평생 너무나 큰 삶을 살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일생 동안 그 당시에 4억 불을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많은 도서관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가난한 교회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회의 이 성구들을, 피아노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에 그가 사제를 털어서 주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지침으로 살았던 마지막 발견했던 열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마쳤던 성공의 비결이요 또한 성공의 그 축복이었습니다. 열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록펠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하라. 십일조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 하는 사람들은 대충 사는 것이고 정말 무언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회복시킵니까? 누가 나에게 화와 고통과 실패와 절망을 거두어가고 그 대신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으면 시간을 정하고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못하면 차를 타고 가서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깨어있습니다. 영혼이 잠자면 안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할 일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기도 없는 그러한 나의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축복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기도 생활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